달궈진 마음 식혀줄 나만의 피서지 찾아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계절. 매일 차 막힐 걱정, 사람의 치일 걱정 없는 나만의 비밀스런 지상 낙원으로 가는 이가 있습니다. 소나무로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달팽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갖고 차밭 미로입니다. 잡목이 무성한 산을 사서 언덕배기에 정원을 읽었다는데요. 차밭에도 풀 하나도 없죠. 여기 풀 안 나게 못 납니다. 왜냐하면 이 차나무가 이렇게 딱 풀 못 나게 태양을 가리고 있으니까 거의 풀이 안 납니다. 처음에 할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완성 단계라서 관리만 조금씩 하면 됩니다. 20년 전 심은 차 씨앗이 자라 이룬 초록의 정원. 차밭 미로 정원을 빠져나오면 이번엔 형형색색 수국 정원이 펼쳐집니다. 직접 심으신 거예요, 이 마을? 그렇죠, 다 제가 직접 다 심은 거죠. 여기 20년 동안 직접 가꾼 겁니다. 제 옛날 어렸을 때 꿈이 10대에 70년도에 그 남진의 노래 있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임광학이 같이 산다는 그 노래가 제 노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언덕받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차밭을 가꾸고 그래서 20년 동안 지금 여기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꽃 마중을 나갑니다. 몰려드는 인파 걱정할 것도 없이 온전히 향유하는 나만의 풍경. 정성 쏟아 가꾼 긴 세월을 보상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수국 정원엔 여름을 상징하는 산수국부터 가을까지도 피고 지는 목수국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여름을 지나 설이 내릴 때까지 이 황홀한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답니다. 저희 집에 꽃이 종류가 한 20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꽃잎이에요. 얘가 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얘가 꽃으로 생각하는데 얘가 꽃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봐보세요. 장미 꽃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장미수국이라고. 우와, 진짜. 자식 자랑하듯 수국 자랑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티밥 있죠, 티밥. 티밥. 극장에 가면 팝콘 드시죠? 얘는 팝콘처럼 생겼다 해서 꽃 한 송이가 절반 폈는데 포켓몬 시가죠. 땀 흘린 만큼 탐스러워지는 정원. 인데 삽목해 놓은 걸 옮기려고요. 지금 옮겨 놔야 아이고 아까워. 오늘 봄에 삽목한 건데요. 지금 옮겨 심어 놓으면 내년 봄에 꽃이 예쁘게 피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준비해야 봄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이면 수국 줄기를 잘라 뿌리가 내릴 때까지 3개월을 키워서 장마철에 땅으로 옮겨 심는데요. 16,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정원의 수국. 씨를 뿌려 키워내고 일일이 손으로 옮겨 심어서 꽃을 피웠답니다. 20년 홀로 정성으로 가꾼 정원이 올해 민간 정원으로 지정됐답니다. 남이 모르는 희열이 있답니다. 물론 힘들고 뭐 지칠 때도 있지만 꽃을 보는 순간 다 그게 녹아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한 것은 꽃하고 같이 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씨를 뿌린 사람만이 거둘 수 있는 결실이 연그러갑니다. 농익은 여름 무더위도 피해가는 곳이 있답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이곳은 땅속. 집주인이 6년간 두 손과 사우로만 판 토굴이랍니다. 100m에 달하는 긴 토굴에는 좌우로 9개의 작은 토굴까지 달려 있습니다. 원래 요리사라서 여기다 젓갈, 된장, 와인 만들려고
발효식품을 만드는 최상의 장소입니다. 온도 변화가 일정하니까. 여기는 이제 소금하고 간장이랑 여기 한번 와보시랍니까, 우리 저 감독님? 자, 여기는 100년 동안 보관하려고. 자, 들어와보세요. 그림이 적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여기는 또 제법 깊어요. 네, 여기가 10m 됩니다. 오. 여기는 2008년, 여기는 2009년.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은 이거 봐보세요. 소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소금은 100년 되면 30년만 지나면 보약이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은 정말 맛있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원래 항아리 맞출 때부터 밑에 구멍을 뚫어서 간수가 빠져나가니까. 소금에서 짜고 쓴 맛을 내는 간수가 빠지는 중입니다. 소금의 간수가 어떨 때 잘 빠지냐면 소금에 들어있는 수분 상태와 이 바깥 기온의 수분 상태가 평행선을 이루었을 때 간수가 빠지는데, 이 토굴 안에는 연중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수가 잘 빠지고 좋은 소금을 이용할 수가 있죠. 소금, 된장, 고추장, 젓갈로 가득 찬 장독들. 식재료 보관할 요량으로 판 토굴이지만 이만한 피서지가 없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여기 우리 집에 골망길 천국이랍니다. 천국. 밖에 35도인데 여기 영상 15도인데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냥 닭살이 됐습니다. 닭살이. 안 나가고 싶어요. 가세요. 자유자재로 계절을 넘나들 수 있는 이런 피서지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산을 개간하고 토굴을 파고 꽃을 피워 그림 같은 집을 만들었을까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본 지인, 산 증인을 자처합니다. 무! 전라도 말로 무시 아니에요, 무시? 무시가 어떻게 크든지 사람이 나를 해바불라고 한다고. 요걸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무김치 담는 거. 원래 요리는 우리 사장님이 다 하셔요. 저는 옆에서 거들어주시기도 하고 내가 가끔 놀려요. 뭐 남자가 별것을 다 잘한다고. 별것을 다 잘한다고. 별걸 다 잘하세요? 별걸 다 잘해. 아이고, 요리도 잘하지, 음식도 잘하지. 아이고, 다 잘해. 꽃나무도 잘 심지. 깊어가는 여름. 집주인은 한창 바쁜 계절을 나는 중입니다. 토굴로 피서를 오고 싶다는 이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친구들 오면 같이 나눠서 먹으려고 담아요. 요리도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35년 했어요. 뭘요? 한식. 그래서 요리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 땅도 15,000평 사고 우리 아이들 대학교도 보내고 유학도 독일로 유학도 보내고. 전 내일 죽어도 예안이 없어요. 내일 죽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내 인생 돌려도 내일 안 너무 이렇게 죽으면 난 너무 억울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난 내일 죽는다 하더라 아무런 불만이 없는 사람이야. 35년간 앞만 보고 달렸답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나 비로소 다다른 남한의 무릉도원. 신선놀이에 빠질 수 없는 게 음식이죠. 소금으로 가라면 음식이 짜요. 소금 물로 간해야 양념도 잘 되고 간을 맞출 수 있는데, 소금으로 간하면 이게 얼마나 간해진지 짠지 감이 안 오잖아요. 삼복더위를 피해 피서 올 지인들을 위한 복다림 한 상을 준비 중인데요. 투박한 손길로 척척 치대는 솜씨가 요리 고수다워 보입니다. 손맛이 더해진 깍두기 맛 궁금한데요? 맛있으세요?
됐어요. 저 자라도 넣으시오. 예로부터 복중에 더위를 피해 물가나 숲을 찾아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풍습을 복다림이라 했죠. 지금도 복다림은 이어집니다. 형님! 아이고, 안녕.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민간장 축하드 민간장한 축하드립니다. 아, 예, 복다림 음식 해신탕. 여름에 먹는 보양식 거기 살아있는 전복. 이걸 먹으면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올 여름은 무난하니 이거 먹으면 갔더라고. 복날의 복자는 엎드린다는 뜻인데요. 무더위 앞에 엎드려 하루 쉬어가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더위를 피해 쉴 명분이 되어주는 날. 꽃길 따라 걷는 발걸음마다 설렘이 묻어납니다. 야, 내가 꽃을 선물하겠습니다. 꽃이 얼굴에 5개. 자,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들도 줘야 돼요. 네, 아니, 저도 하나 주셔야지. 꽃 한. 알겠습니다. 많아가지고. 이게 더 낫겠다. 진짜. 안 바꿔. 색깔이 다 틀려. 안 바꿔죠. 그리고 다 있습니다. 색깔이 그거 바꿔요. 나눌수록 꽃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뒤에 있는 줄은 이제 선물용. 이렇게 예뻐요. 이게 보라색 나비수국이라고 합니다. 손에 든 꽃송이에 모두 한바구 숨을 터뜨립니다. 꽃다발, 오, 집에 가서 예쁘게 잘 말려야 되겠어요. 언제 받아볼 거야, 부케. 그렇지. 남자가 부케를 받다니. 그러니까. 영광이로 생각해. 한 번 더 갈라나? 삼복지간엔 입술에 붙은 다발도 무겁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사소한 일도 힘에 부치는 무더위엔 기력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죠. 가만히 있어.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요? 이겨져요, 냄새가. 입안에서 침이 계속 치고. 진짜? 됐습니다. 복다림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는 일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마음을 나누는 일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뜨거울란가? 자, 와, 뜨거워. 조심해, 조심해, 뜨거워. 우리 고생하신 동생도. 너무 맛있어. 닭가슴살 굽는 게 좋죠. 너무 맛있어. 아, 나도 먹어야지. 먹고 힘내자. 진짜 이거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사람들하고 너무 행복하죠. 많이 드시고 여름을 슬기롭게 보냅시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저희 집을 방문해 주는 예쁜 동생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맛있는 음식, 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죠. 찬란한 계절을 만끽하며 긴 여름의 언덕을 오르는 중입니다.